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인간의 삶에는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곤고할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엔게디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이때 유다는 침략군들을 대적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온 나라는 전쟁도 시작되기 전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구보다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두려움이 제일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그는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하거나 인간의 지혜를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급히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나체를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로 도우심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중에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성전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려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부딪히면 이제 끝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6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몇년전 일입니다. 저희 교회 한 조장님이 어느 날 아파트 맨홀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한 어린아이가 폭우가 쏟아질 때 뚜껑이 열린 하수도 구멍에 빠져서 물살에 쓸려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체라도 건져야 한다고 야단 법석을 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수장님은 맨홀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아이의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자기 구역 식구였습니다. 이 수장님은 그 어머니를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배수구 아래쪽의 물줄기를 지키면서 맨홀 안을 들여다보고는 모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맨홀 저쪽 한 구석에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 그가 맨홀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 살려주시오라고 소리쳤답니다. 그때 위에서 누군가 이 밧줄을 잡아라고 해서 그 밧줄을 붙잡고 물줄기의 반대 방향의 경사진 구석에 가서 꼼짝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밖에서 밧줄을 던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탐복하며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긍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믿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열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훼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 역대하 20장 8절로 9절에서 그들의 조상과 언약하신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시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에 의지하여 왕과 백성과 어린아이들까지 야훼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사람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야훼를 찬양한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근본 정신은 감사 찬양에 있습니다. 성가대가 야훼를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적군을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연합군끼리 피차에서로 살륙함으로 적군은 하나도 남김없이 자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적군의 재물과 이복과 보물을 취하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흘째는 온 백성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브라가는 송축 찬양이란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절망의 골짜기에 머물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을 때 원수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로 변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부르시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절망을 변하여 소망으로 하시고 울음을 변하여 웃음으로 하시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